여기 콩코드 광장인데 광장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에펠탑, 오른쪽에는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서 버스킹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밑에 내려가서 버스킹할 장소를 한번 볼 건데 뭔가 사람들이 좀 적당히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뒤에 오벨리스크가 있고 막 이런 장면을 난 상상하고 있거든.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근데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이집트에는 중요한 건물이나 무덤 앞에 이렇게 두 개가 한쌍으로 딱 서 있는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래. 우리나라로 치면 장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나쁜 기운을 뺏어간다. 뭐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저 오벨리스크를 자세히 보면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막 그려져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중요한 내용을 저기다가 이렇게 적은 거래. 근데 이제 우리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니까 저 내용 상형 문자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이를 펼치기에는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고 뭔가 내 욕심에는 오벨리스크를 뒤에 이렇게 딱 배경으로 두고 여기 앉아갖고 연주를 하면 내 정면에는 분수대가 보이고 사람들이 길을 여기를 통해서 건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장소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뒤쪽에 한번 둘러보자. 오벨리스크 중간에 있는 그림은 여기 프랑스 파리로 그 20도로부터 이제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했는지 배에 어떻게 실었는지를 그렸던 그림이네. 그리고 이집트에서 기증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떤 거는 이제 좋게 포장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 나폴레옹이 강제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소문도 있고 문제는 이집트에서 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허락하지 않았어. 아 진짜 이걸 어떻게 갖고 왔는지가 더 의문이야. 내가 오벨리스크 앞에서 연주할 곡목은 오는 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집트의 중요한 유물을 여기다 갖다 놨잖아. 그래서 반납을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전래동요인 그 새야새야 있잖아. 일제강점기 때 불렀던 그 노래.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약간의 공통점? 뺏긴 거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음악으로서의 항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내가 새야새야를 여기서 연주를 하는 걸 준비해봤어. 사람들이 가사도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음악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들만의 갖고 있던 전통 뭐 예술이나 뭐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해볼게요. 저기 분수대 앞이 좋겠지?
오벨리스크에 이제 세야세야를 연주하러 왔는데 마침 저녁노을이 내 뒤로 이렇게 막 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 연주하고 있는데 그 저녁노을이 이렇게 악보에 축 비치는 거야. 그 자체로도 되게 로맨틱한데 무엇보다도 여기 지나가는 아기가 옆에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귀여운 것도 귀엽지만 그 아기들이 우리의 미래잖아. 자라난 새싹들. 그 아이기들한테도 이렇게 음악을 그런 저녁노을이나 아기의 유심한 그 미소, 표정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든 뭐 연출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버스킹이 내가 생각했던 음악과 장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연주를 했지만 그 외의 것들 때문에 내가 연주를 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감동과 위로가 됐던 뭐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옷을 입고 완전 먼지 투성이가 됐어. 나의 옷. 어! 뭐 비 온다!